네, 종목 모니터 이어가겠습니다. 원희짱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화요일 이 시간은 현대증권 익산 지점의 오승석 과장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개별 종목 하나 볼게요. 오늘 락앤락이 오랜만에 오름폭 적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풀이는 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차트를 보시면 이제 1월 달에 낙폭이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4분기 실적하고 수익성 둔화 우려로 뭐 종합지수는 올랐지만 역으로 이제 낙폭이 과대한 모습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발생했고요. 2월 달 들어서는 이제 뭐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면서 접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얘기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24일부터 은행 지준율을 0.5%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분간 이제 긴축 완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소비 부양 정책 시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아침자를 보시면 그 중국 30개 도시에서 13,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위생용기 부분에서 락앤락이 최고 브랜드로 선정되면서 향후 중국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 메리트와 함께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또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것이 유통주입니다. 특히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많이 반영했던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 가능하겠습니까? 예, 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체적인 업종 중에서 오늘 유통업종이 상당히 좋으면서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신세계나 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등이 좀 우량주로 좀 보이긴 하는데 거래량이 약간 적다라는 게좀 단점이지만 그 유통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종합지수 대비 상승률이 적었다는 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소비 경기 침체 또는 대형마트, 어떤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부분 이제 정부 규제에서 일정 부분 자유롭다는 차원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이제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8월 고점 수준인 20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롯데쇼핑 이 부분도 뭐 양호한 어떤 하반기 기승이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롯데쇼핑도 이제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 하반 경직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반등 예상한다면 가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 10월 달인가요? 뭐 그런 정도, 또 241선이었던 위치하고 있는 한 43만 원대 수준, 42, 3만 원대 정도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좀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준비한 것이 항공주입니다. 오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것이 부담인데 단기적인 악재일까요? 아니면 역시 좀 우려감을 장기적으로 갖고 봐야 하는 겁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관망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란이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 원유를 수출을 중단하면서 120달러 뭐 유가를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유럽 국가에 대해서 장기 계약을 하지 않으면 원유를 공급 중단하겠다 해가지고 이란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그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국제 유가가 이제 뭐 공급 부족을 우려로 인해 가지고 미국 원유 3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9개월 만에 105달러를 넘어서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좀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떤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음봉이 좀 길게 나오면서 추세를 좀 이탈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유류세 인하론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추세가 한번 이탈하게 되면 약간의 그 연속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뭐 추이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했고 현재 수익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세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측이 된다라면 뭐 상승하는 어떤 그 막연한 기대보다는 뭐 손절 매도 일정 부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항공주가 오르는 이유를 유가가 많이 올랐다는 데서 찾는다면 유가 상승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분석되는 정유주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유주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제 정유주가 좀 하락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SOIL 같은 경우도 기준을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 하락해서 지금 현재 21선에서 좀 부딪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수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뭐 분위기 때문에 조금 빠지고는 있는데요. 뭐 그런 쪽으로는 좀뭐 정제마진의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랄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하락했었을 때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다. 오히려 하락할 때 담아보자. 정유주에 대해서는 의견을 이렇게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가스관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이유가 있죠? 네,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 오늘 그 동양철관이나 이제 하이스틸 어떤 일부 가스관 관련주가 이제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을 경유하는 어떤 가스 공급 사업이 러시아 국영 기업하고 한국 가스공사 간의 협상이 외신을 통해서 진전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뭐 다음 달 다시 회동을 통해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34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스관 연결 사업이었던 비용 문제도 러시아가 북한에 좀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북측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부할 좀 이유가 없고요. 얼마 전에 보면 그 북한의 어떤 새 지도부도 가스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만주 지역 중심을 해가지고 가스관 건설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양철관이나 하이스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종목에 대해서 의견 함께 나눠봤습니다. 현대증권 익산지점의 오승석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